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툰TV의 비툰입니다. 오늘 가져온 또 하나의 컨텐츠는요, 웃음 참기 챌린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건 내가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어. 그래서 한번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웃음을 진짜 못 참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안 웃을 수 있을 것인지. Let's go. Hit it. 너하고 나하고 이거 얼어 죽어야 되니? 야, 이놈아. 이거 이렇게 물어 뜯으면 어떻게 자라고 추워 죽겠는데? 너 얘기 좀 해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 얘기 좀 해보라고! 너 하나도 안 웃기네? 잘못했냐, 안 했냐? 아, 또 한국말을 못 알아듣네. 야, 인사해, 언제 와? 뭐야? 뭐 하시는 분이지? 멋있는데? 따님, 어머님, 어머님이신가? 우와! 누구인가? 어머님이신가? 왜 노래가 안 나오지? 노래 나오면 더 웃길 것 같은데? 뭐 하시는 분이시지? 엄청나신 분이신데? 자, 첫 번째 타자. 아, 잠깐만, 첫 번째 타자 누구야? 자, 첫 번째 타자 김영남. 아, 자, 두 번. 뭐야? 두 번째 타자 이종근. 아, 거기 누가 많이 타? 박학진. 아, 세 번. 아범약. 우와! 1234. 네 번. 관승현. 오, 네 번. 여섯 번째 타자 유시면. 아니, 이렇게 될줄 알고 있었는데, 아씨, 알고 있었는데. 아씨, 알고 있었는데! 안 웃을 수 있었는데. 진짜 같아. 아, 못 참겠다, 진짜. 오! 어떡해. 이거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잖아, 이거는. 뭐야, 진짜야?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건 신기한 영상인데 웃긴 영상이 아니라? 우와. 해바라기의 김내원. 어떤 새끼가 채소 끌고 지랄이야? 나다 십새끼. 나다 십새끼야. 나다 십새끼. 오, 오태식이.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니들은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래야만. 니는 그러면 안 됐어. 니들은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쓰러낼려. 씨, 이 새끼들아.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 어디 갔나 했더니. 네가 갖고 있었구나. 없냐? 병진이 형 나가. 나가 뒤지기 싫으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에더라. 알아들었냐? 야야, 회장님 앞에서 쪽팔린다. 스킨을 어떻게 해봐라. 형님,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해봐.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야. 이건 부끄러워. 더 겁나게 해줄까?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네. 아저씨 만석이의 통화. 물건 잘 받으셨나? 만석이? 오 사장님, 58년 개띠 오명규 사장님 이 시벨러만 내 한마디만 할게. 어? 방검사 똥구녕 앓다봐야 수밖에 알아들어 십새끼야? 살고 싶으면 졸라게 달래기나 이 58년 개띠 똥개 새끼야 개새끼야 똥개 새끼야. 이거 별로 안 좋아. 오 뭐야. 재밌네요. 너 생각보다 웃음 참기가 너무 어려운 걸? 아우 너무 어려운데요? 재밌다 근데 또 해보고 싶어. 이거 계속 할게요. 그냥 계속 이 컨텐츠 그냥 몇 번 이거는 그냥 해봐야 되겠다. 너무 재밌다. 다음엔 진짜 아예 안 웃어볼게. 진짜 내가 끝까지 참아볼게. 이번에 처음이라서 이거 못 참겠어. 너무 재밌는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웃음 참기에서도 봐요. 안녕.